공수처가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냐.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 수사와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이 원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의 통제라는 건 결국 헌법적 통제. 직접 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수사 경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라든가 보도가 좀 되었었는데요. 후보자의 짧은 수사 경력이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좀 부적격하다,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사 경력이 3년이고 그중에서 1년은 형사사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판사로서 1년 동안 한 형사사건이 아마 변호사로서 12년 한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기일에 선고하는 사건이 한 40건, 뭐 50건 이러면은 주신별로 하면은 뭐 한 20건 이렇게 하면은 그 연간으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그 후보자님 예, 법조 예, 경력이 예, 얼마나 네. 되시는 거죠? 제가 판사로 3년, 그 다음에 김앤장에서 12년, 연구관으로 11년 그렇게 전체가 네 전체 통합법 예. 지금 한 24년 정도,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가까이. 네. 처장으로서는 그 네.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수사하는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네.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 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금 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이 잘못되었던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저는 그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그리고 헌법 원리가 보장되는 어떤 그런 공수처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예, 예. 적어도 제가 헌법재판소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헌법 정신, 헌법적 통제 아래 공수처의 수사도 놓인다. 그리고 제 역할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비 후보로요. 이제 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뭐, 그 후보자의 여러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후보로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제 인사검증도 동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수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수사기관인데 수사 전문가가 처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 수사와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양적으로 같은 거를 지금 옥상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양적으로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이 원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질적으로 다른 수사는 뭔가, 결국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의 통제라는 건 결국 헌법적 통제, 지금 말씀하신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에 구속되는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